멋있는 아침 식사 가져왔어. 이래서 김자식. 어? 선배도 나한테 사진을 보낸다고? 잠시만, 누가 찍어줬어요? 누구지? 여자친구가 찍어줬나? 창피하군요. 작고 귀여운 메이드께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유하연아? 얘 이름 뭘로 할까, 내 남친? 의진이? 의진이 부활시킬까? 아, 저보다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어깨는 확실히 저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죠? 백허그 가자고. 씨. 아, 그럴까? 아, 의자야 지금 백허그냐고? 그런가? 남자친구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말랐을 것 같아요. 좀 한타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미연 씨 할 거임. 가자. 어때요? 아, 이게 도비가 그렇게 취향이 잘 맞았대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내 애니 이상형 월드컵 많이 보셨으니까 이 중에서 제 스타일 누구일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소설로 유명하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 아시죠? 그 작가님이 이거를 윤색했대요. 그 글을 다시 좀 정리하고 그랬대요. 평행세계에 아 이세카이 이세카이 좋아하죠. 그리고 에일리님이 OST를 불렀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저는 정말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할게. 아, 저는 사심 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다섯 명 중에 이어폰 착용 왜 권장한지. 야 잠시만 잠시만 왜요?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이러지 않을 텐데. 아 긴장되네. 그대를 가둬두고 싶지 않다. 아 왕인가 봐. 헛된 기대 따윈 버려라.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그만두고. 남의 물건 지금 짓밟으신 거예요? 아, 눈 부셔. 이거 만화가네. 보니까 이 만화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네. 만화 원고인데 완결을 못 냈대요. 이세카이의 황제가 승리를 선언했대요. 이세카이에 어울리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이제 많은 남성들과 썸을 타게 될 여자 주인공 릴찌뿌. 릴찌뿌가 미안해. 몬타니카 릴카. 저분 로판 많이 보셨네. 거기 로판 여주 특 알려드릴게요. 릴카니아 베르사체 갈라드리엘. 막 이런 이름을 진짜 써 애들이. 아 여섯 자 이내라고 이름? 가드리엘. 조금 더 약간 자기적인 드리시엘. 이거 확실하다. 이거 확실해. 로판 스타일이야. 처음에는 눈보라치는 대륙의 흐릿한 풍경이 전부였다. 꿈의 스케일은 점점 더 커져 언젠가부터 사회 계층이 생기고 계층 간 갈등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잔악무도한 지배를 일삼던 폭군 황제에 맞서 순백의 기사 실버나이트가 들고 일어났다. 잠시만. 스토리에 대한 영감도 꿈에서 얻을 수 있었으니 연재 스트레스도 없었다. 장장 2주를 끌었는데 마감을 할 수 없었다. 캐릭터에 너무 감정이 과몰입을 했군요. 노크 소리가 들렸대요. 제발 멋있는 아침 식사 가져왔어. 이래서 김자식. 여러분 다 이어폰 끼세요. 입맛이 없다고 대답한다. 문디로 살. 이거 진짜 미연 씨 느낌이네. 아 미연 씨 맞지? 잠시만. 여성향 미연 씨는 처음이라 설레네. 아니 흥미롭네요. 이름이 예신이야? 예비 신분가? 딸기 토스트 만들었어. 거기엔 네가 좋아할 만한 메뉴는 하나도 없을 걸. 아 근데 진짜 고막에 꽂히네요. 아 잠시만 저 아이지 저 글씨체 저 스트로크 뒤에 저 퍼지는 그 릴카드리시엘 완전 저 세계와 완전 동화를 이루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아 저거 진짜 로판 스타일이다. 예전처럼 자주 널 보러 가지는 못할 거야. 그렇구나. 그거 참 아쉽네. 그래도 네가 날 필요로 할 때면 반드시 네 곁에 있을게. 1번을 좋아한다고? 진짜 여자가 너한테 그런 얘기하면 좋겠어? 1은 비꼬는 느낌이에요. 저 사람이 여자 심리를 잘하네. 만화 속 기사님 같은 대사네요 이게. 아 만화 속 기사님 같은 대사네요 이거거든요. 하지만 1번 할게요. 날 만화 속 인물과 겹쳐보지는 말아줘. 넵.
오, 2D까지 있어. 아, 제가 이렇게 생겼나요? 앞머리 내려야 되나? 오, 학생회 정재 아니야? 뭐야? 베르 사체 드리시엘. 완전 동화를 이루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아니, 다른 애들은 이름 정재한 이런데 혼자 나 릴카 드리시엘 막 아니, 이 사람은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나는 경악한 나머지 숨도 쉴 수 없었다. 남자는 내 만화 속의 황제와 똑같았다. 아, 꿈이랑 현실이 분간이 안 된대요. 에. 이 몸이 아무리 수영에 자신 있다 해도 바다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 몸이? 아, 그 몸이 그러시구나. 아, 정말 창피하군요. 작고 귀여운 아, 로샤... 레이드께 정식으로 인사 올리지. 나는 로샤 로렌 하이트. 타임 타임. 와, 무슨 학원이 이래. 현실이 판타지 같네. 세인트 쉘터 학원. 오, 클릭해서 가는 건가? 전투! 전투요? 아, 셋 다 같이 공격할 수 있다고? 아, 뭐야, 카드로 때리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돼, 때리지 마! 아, 이거 선택지로 뭐지? 소울이 원하는 답을 선택하면 돼. 뭐야, 이거. 아, 이거 답을.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맞춰. 끝없는 바다를 그려보렴. 아, 못 써! 아, 어떡해. 아, 이거. 아, 저 끝없는 바다, 오케이, 와우. 아, 얘만 올라갔네? 나 얘가 좋은데? 안경을 벗겨봐야 돼요. 이 반모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나마 나은데? 이름 카이로스야? 왜 한 명은 정재 아니고 왜 한 명은 카이로스야? 국제학교야? 아, 근데 얘 잘생긴 것 같아. 이 샷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왔다. 잘생긴 실물을 그대로 담은 그의 증명사진에서 여주인공 여주인공. 잘생긴 건 아네. 아, 너였군. 네, 접니다.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그가 머쓱해하지 않도록 나는 배시시 웃으며 말을 걸었다. 카이로스 선배. 이건 못하겠다. 직업 정신으로 하려고 해도 이거 못하겠다. 왠지 마주칠 때마다 올려다보게 되네요. 배시시 웃는 거 어떻게 웃는 거야? 배시시 웃는 게? 아닌데? 이건 야, 비웃는 거 같은데? 내 만화에 흑발 안경캐가 한 명도 없구나. 여주인공 숙맥이 아닌데? 탁과 학생이 미술과 학생에게 도움받으면 그림의 모델이 되어준. 이거 근데 애초에 얘가 사심이 장난이 아닌데? 저랑 잘 맞네요. 보는 눈이 비슷한 듯. 아, 벌써 그린 거야? 그림 주자. 사양하겠어. 작품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나을 테니까. 예신, 이 고양이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참고로 귀여워. 이름도 정할 수 있어. 추드리엘. 왜 추로야? 왜 두 글자야? 추로야겠다. 발을 길게 누르는 거야. 하이파이브한 거 너무 귀여운데? 아, 춘용이로 할 걸. 고양이 한 마리 더 나올지. 귀여워. 너무 귀여워. 뚠뚠해. 귀여워. 아, 닭가슴살 추도 좋아한대. 와, 진짜 귀엽게 잘 그렸다. 고양이가 어떤 게 귀여운지 아는. 이거 집사가 그렸다. 이 사람 무조건 집사다. 내가 널 도와줬다고? 아, 얘 잘생긴 것 같아. 연락해보자고? 좋은데? 사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게임? 갑자기 고양이 사진 왜 보냈지? 와, 전국을 찌르네요. 와, 이거 진짜 여우다. 이 녀석이 선배한테 물어봐달래요. 추한테 패치업 있... 잠시만. 아니, 선배도 나한테 사진을 보낸다고? 어머, 저런 사진 좀 설레는데? 남자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본 신입생이 고양이 사진을 보내면서 저러면 어떻게 생각 드시죠? 잠시만, 누가 찍어줬어요? 누구지? 여자친구가 찍어줬나? 새로운 애가 나올 거... 얘 좋다. 애태 보이는 연주자의 몸, 어디에 저렇게 뜨겁고 강한 열정이 숨어... 대사가... 하얀 것도 좋은. 눈이 빨가니까 저녁 노을이 어울리지 않을까? 색감이 어울릴 것 같아. 좋아,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약간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 제일 제 스타일인데? 내가 매끈치 말라고. 아, 근데 성격이 했지. 약간 더럽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죄송합니다, 아임 도련님. 아, 도련님이야, 심지어? 이 아가씨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미청년이라고 하네. 이 여주인공이 잘생겼다고 언급한 게 학생회장과 미청년이네요. 아무나 내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각도가 더 이쁘다. 난 비싼 몸이라. 아 근데 대사가 왜 성격까지 주지 못하신 겁니까 하나님. 뭐야 꿈꾸나 보네요. 온 세상 황제가 소녀에게 말한다. 그는 더 이상 없다. 포기하고 얌전히 짐의 신부가 되어라. 오 권력. 오 아, 근데 얜 너무 예쁘다. 한국 연예인으로 치면 차은우 같은 스타일 있잖아. 여자보다 훨씬 예쁠 것 같은 스타일 아님? 뭔 느낌인지 알지?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 순간 한이 서린 여자가 나왔대. 어, 낯이 익다고? 체린? 다 만화 다 주인공이야? 아 어떻게 해야 이안이나 카이로스가 나오지? 다리 하나 올려주고. 오 뒤에 심지어 남친도 있네. 등급으로. 오 아인. 어머 아인 두 개나 나왔어. 카이로스 이거 왜 이래. 아 설마 이 세계에서 장발이야? 아 그건 사심 없이 하겠습니다. 춤추나요? 영상인가요? 오 예뻐. 와 뭐야 생각보다 더 이쁜데? 오. 어? 왜 이래? 뭐야 이거 이스까이 가는 건가? 유럽식 천장. 어? 응? 세장 문. 황제야? 와, 나 로판 진짜 좋아한데 로판 게임인데? 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얼굴이 새빨개졌군. 그렇게 부끄러운가? 그럼요, 남사스러운걸요? 부끄러우시진 않으세요? 전 부끄러운데요? 아, 걱정된다. 와, 진짜 로판 세계. 아니, 앞머리 왜 누가 길렀어? 이 세계에 미용사 나와. 아, 억울해. 오늘 밤은 잠버릇마저도 잊고 지쳐 잠들 수 있게 해주마. 페어, 잠시. 어, 이분이 목소리 더 좋은데. 아. 어, 카이로스. 아, 머리 돌려내. 안경 이상해. 얼굴은 얘가 제일 잘생겼어. 작화는 얘가 제일 잘생겼거든. 안경은 근데 바꾸면 되잖아. 근데 잘생겼는데. 코바 이 일러스트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안경만 벗으면 완벽하다고요. 안경만 벗으면 제일 이상형인데. 어, 이거 도감 어디 있다고 했지? 갤러리. 어머 이벤트 11월 19일. 어? 어? 이거 좀 이거 이쁘다. 빗속의 네온. 카이로스 안경 벗은 거 없나요? 없는 거 같지? 에? 진짜 없다고? 이거 하나라고? 안 되겠네.